What happened? What happened? What happened? 나루, what happened? 다디한테 약속한 거 아니었어? 우리 안 울기로 했잖아. Are you going to listen to daddy? Yeah. Are you going to fight? No. Believe daddy, okay? Okay. 안 울 거야? 어, 그래도 말 잘 듣네요. 발로 안 울고. 옛날에는 제가 그냥 화가 나기만 했는데 근데 보니까 화가 나면 얘도 똑같이 화가 나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반응은 똑같더라고요. 그냥 제가 설명을 하면 얘도 듣더라고요. 맞아요. 들으면 그냥 이건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결과가 있을 건데 괜찮으냐. 나는 나린이 주스 살 돈이 있냐 물어볼 줄 알았어. 주스 네가 샀냐? 내가 샀다. 저는 무조건 말로 풀려고 해요. 대화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근데 가끔 끝이 없어요. 레오가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말로 이기기가 진짜 쉽지 않고 그냥 끝이 없는데 먹히는 게 뭐가 있어요. 똑바로 안 앉아있는데 똑바로 앉아하면 안 앉아요. 근데 레오 너무 착하지 않아? 똑바로 잘 앉아있고 잘하고 너무 잘하네?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하면 얘는 듣고 갑자기 잘 똑바로 잘 앉아요. 그러니까 훈육을 좀 부드럽게 하는 게 좋다. 예를 들어서 뭔가 안 돼라고 이렇게 말하면은요. 애가 와서 아야? 아야? 오, 아빠가 화났으니까 자기가 아프다고 해요. 그래서 벌써부터 머리 쓰는 거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진짜 쉽지 않아요. 윤정 씨는 어떻게 반응이? 저는 뭐 이렇게 울거나 떼를 쓰면서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제 앞에서 떼 쓰면 안 통한다는 걸 알아서 본인들이 할 얘기가 있으면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려고 들고 둘이는 제가 그 종이에다가 약속을 써서 붙였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상한 글씨를 막 써놨더라고요. 약속을 서로 지키라고 쓴 건데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어린이는 엄마는 사랑할 수 없어.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요. 아니 이 반상이 너무 좋다. 네. 배우가는 게 많은 네, 것 너무 같아요.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나는 이거. 네. 자, 나는 여기. 네. 아 귀여워. 엄마. 엄마. 웨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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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부터 벌리고 기다리는 거야? 귀여워. 아, 잘 먹는다. 왜 그런지? 잘 먹으면 진짜 좋아요.